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런업입니다. 지금 시간은 하루가 지난 1시 10분입니다. 새벽 1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1월 31일이 된 거죠. 31일에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대표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계시니까. 아니, 야, 얘 취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게 아쉬운 게 여러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11시 51분이거든요. 12시 반에 갈 거거든요. 저 지금 이거 편집하고 지금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 갑자기 시뻘개진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아니. 보시면요 지금 얘 난리 났습니다. 영환이랑 지금 술 얘는 뭐야 보니까. 문성이까지 지금 꼈어? 아 지금 다 퇴근하고 지금 다 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시뻘건 얼굴로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같이 놀자고 오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 지금 이래야 돼요. 아니 대표님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 대표님 안 계시니까 같이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가야 돼. 나 지금 이거 얼마 못했어. 4분이야. 아니 전 사용하겠습니다. 80분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겨워요 저 친구. 지겹다고요? 아 빨리 가! 아 네. 아! 아니 그 아무 나가. 갔어요. 나가. 12시 반에 갈게요. 가. 알았어. 어우 나 진짜 미치겠네 쟤. 와인. 아예 알았어. 네네.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환이가 와가지고 이제 태국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나 원서지 처음 먹어. 아 진짜요? 미치겠다. 재밌을 것 같거든. 아예 이제 나는 편집하러 올라가고 그들은 이제 갑자기 술판이 벌어져가지고 술을 먹게 되었는데 한 9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술 해수 못 먹구나. 술 강의 같이 한다 여기서 먹을 확 먹는데 아 근데 뭐야 와 진짜 해수는 해수는 잡아 아까 얘기했잖아 현미 있으면 술로 이만 갔다 지금 이만 큼 갔다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집에 가세요. 너 나중에 이거 지워달라고 하지 마, 김혜수. 너가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은 거야, 내가 지금. 아, 뭐해? 아, 야! 역시! 이어폰! 이어폰! 아, 하지 마세요, 좀! 아, 이어폰 좀! 야! Let's go! 너무 왕국 같은 시간입니다, 나부터! 너무 왕국 같은 시간! 귀여워! 귀여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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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씨발, 뉴욕뽕, 뉴욕뽕. 와, 뉴욕뽕이 왜 나? 나 아니야. 나 싫어. 바로 그치. 아니, 혜수는 뉴욕도 아니잖아. 아, 혜수는, 네. 혜수는. 아, 예, 먹을게요. 예, 아니요? 아, 그게 뉴욕이라는 거. 의사, 의사 표현 분명한 것이 뉴욕이다. 그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아,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서? 아니, 누가 받았는데? 누가 받았어요? 나 육개장 먹고 싶거든? 근데 아니요 그러면은 나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물어봤고 아 난 하기 전에 아니요 아 니가 상처받은 거야? 오 하기 전에 아니요 너도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은데 아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아니라고 해서 너는 뭐 말하기가 축하 말하기 전에 아니 아, 너가 상처를 받았네 개 미국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남으라고 지금 나는 아까 전부터 가야 된다고 저 내일 늦게 출근해도 돼요? 이네 진짜 너무 웃긴다 지금 너 완전 취지 아 너 진짜
알았어, 알았어. 네, 네, 네. 알았어. 고마워. 그동안 고마웠어, 혜수야. 그동안.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앞으로 잘 부탁해. 어, 고마웠어. 어. 네? We interrupt this motherfucking program. 아, 혜수 술 먹으면 너무 힘들어, 진짜 나.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역대급이야. 근데 저는 저런 거에 찬성인 편이에요. 저런 해방구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곤두서 있고 긴장해 있고 잘하려고 하고 막 엥 하고 있는 거를 놓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공황장애 걸린 거거든. 근데 물론 저것도 이제 과하면 좋진 않지만 제가 우리가 뭐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저 처음 봤다니까. 영환이가 와가지고 저런 거지.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물론 그게 물론 그 방법이 좀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 하거나 요즘에 제가 되게 많이 개발한 게 있는데 반신욕입니다. 반신욕 해가지고 근데 반신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욕조에 물 받아갖고 코 이렇게 왔고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그 조용해지잖아. 왠지 알지? 부글부글하면서 그거 한 30분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저희 집에 욕조가 없어서 그래서 술을 그렇게 드시는 너무 거예요? 하고 싶다. 기분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애들이 제가 그렇게 기분 좋은 거 처음 본다고 해서 진짜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좋았어. 예민한 게 딱 풀어지면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가끔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네 집에 가서 남편이랑 해. 그렇다고 뭐 네가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런 술 게임을 빌어서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왜? 아니 할 말 없었어. 그냥 오, 그, 나는 그래서 처음엔 좀 이렇게 뭔가 있나 해서 내가 에이, 좀 이렇게 그건 그냥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제정신의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럽다.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술이라도 있어. 좋습니다. 저희는 DJL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 왔는데 여기 이사 SS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초청받아서 왔고요.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제정신 있는 모습으로 예, 숙취에서 벗어나서 찾아보고 저는 숙취 아닌데 숙취에서 벗어나서 가겠습니다. 와, 왜 저래? 거울 치료.